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배드민턴부 강준수입니다. 저희 선수들은 스윙 속도 향상과 근력 향상을 위해서 스쿼시나 헤드캡을 사용하는데요.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서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많이 와서 다른 걸 찾아서 그래서 헤드캡을 사용했는데 헤드캡은 너무 가볍고 바람 저항 때문에 스윙 궤적이 잘안 나와서 좀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 3D 프린팅 캡에 사용했을 때 일단 기존 아까 전에 사용했던 스쿼시에 비해 무게 조절이 가능해서 좋았고 그리고 또 헤드캡을 사용했을 때는 스윙 궤적이 잘안 나와서 불편했었는데 이거는 딱제 라켓에 맞게끔 착용할 수 있어서 스윙 궤적도 잘 나오고 해서 연습이 더잘 됐던 것 같아요. 이 3D 프린팅으로 만든 셔틀콕은 색깔별로 있어서 집중력 향상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트레이닝으로 사용할 때는 되게 편리하고 좋았는데 스트로크 사용할 때는 약간의 불안정함이 있어서 조금 불편했지만 생활체육 분들이 가볍게 쓰시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개선만 된다면 저희 선수분들도 이걸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스포츠 전공자들이 스포츠 용품 제작 과정에서 섬세한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. 향후 스포츠 전공자들이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스포츠 용품 제작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